바람이 났더라고. 좀 이렇게 남자는 서울에 있고 저는 광주에 있을 텐데 신정집에 아무도 없는데 대문 앞에다가 애들을 아빠 정을 몰라가지고 또 헤어지면 또 애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엄청난 힘을 받고 엄청난 기운인 거야. 이제 또 혼자 남았네. 뽑기 있구나. 한번 뽑아볼까? 아, 오늘의 나도 운세를 좀 봐야 되겠어. 4등이다. 진짜 4등이네? 우와. 어디 보자. 누구 올 사람 없나? 같이 점심 먹을 사람? 두부김치 먹을 사람? 어서와요. 미인이 오셨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막걸리 한잔 따라드릴게. 짠. 아이고 또 마셔. 아 여기서 골라. 어떤 고민? 하나만. 하나만이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좋아. 하나 섭하다. 두 개. 이거 하고 이거? 먼저 첫 번째 인연. 제가 너무 어린 20살 때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지금 둘인데 애가 벌써 22살이거든요 23살이거든요 식을 올려야 이렇게 남자가 마음을 잡는다 그래서 애 낳고 식을 올렸는데 바람이 났더라고. 좀 이렇게 남자는 서울에 있고 저는 광주에 있을 텐데 아 또 울컥해 생각하니까 그쪽에 바람 핀 여자가 제일 처음에 애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21살밖에 안 돼가지고 둘러 그랬거든요. 그냥 갖고 데려가라고. 근데 나중에 헤어졌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자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애들을 이제 저도 도저히 너무 어린 나이라서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처음에 시댁에다가 애들 놔두고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애 둘을 다. 시댁에서 이제 그런 신랑이 바람 핀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갔다가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알게 됐는데 이제 저희 친정집에다가 친정집에 아무도 없는데 대문 앞에다가 애들을 두세 살짜리 놔두고 갔대요. 뭐니?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이 이래? 아무도 없는데 대문 앞에다 애기들을? 집에 눌러도 아무도 없는데도 그 문 앞에 그대로 서있더래요 엄마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집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애를 못 키우겠다고. 아 너무하면 내가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 소리 없는 총이 없으면 애들을 싸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는 못 키우겠다고. 근데 너무 어리고 엄마도 봐줄 입장도 아니고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전 애 둘을 키워야 돼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알아보다가 고아원에 맡겼어요. 근데 제가 자주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20살 되면 나와야 된대요. 같이 산 지 한 3년? 지금 애들이 둘 다 대학생인데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일을 못해요. 애 둘은 대학생이니까 키워야 되는데 다 컸지 뭐. 근데 학비가 들어가고 엄마가 진짜 고생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계속 지내다가 작년에 제가 남자를 하나 알았어요. 좀 이렇게 애들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는데 성격이 느긋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더라고요. 약속이나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커피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살아도 될지 아니 다 지금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 그거 하나 빼고 사람은 괜찮잖아. 그렇죠. 근데 또 이 자기가 어디 갈까 이러면 다음에 시간 되면 그런 게 있더라고. 저랑은 그런 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스타일이구만. 그 스타일은 못 고치는데? 뭐를 그래 노력이라도 하라고.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고 누군가 그러던데 고치기 힘들어.
빨리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1년도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근데 이 남자친구는 내 이런 말 해도 될까? 어.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난 상관은 없는데 우리 지금 살해자분이 아 나 너랑 더 이상 못 만나 관둬 쪽내 딱 이러면은 이 남자친구 반응이 의외의 반응을 보일까? 어 그래 그런데요 저도 들었어요 그건 잡아봐야 나중에 또 헤어지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쪽으로는 또 쿨해? 네. 나 그냥 헤어지면 내 여자가 아닌데 왜 만나냐고 그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한 거지 근데 사람이 인간관계가 여기가 마음이 여려 눈물도 많고 여리고 정에 자꾸 매달려 안 돼 나도 모르게 탁 나왔어도 이거 어떻게 발발발발발발 이런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석 달만 더 한번 지켜봐 일단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한 발짝 물러나서 석 달만 지켜봐요 어? 이 사람하고 뒤돌아 등 돌려야지 라는 마음 변화먹고 이 사람도 여전히 그 사람 그 상태 그대로다 그러면 그때는 달리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관둬요 두 사람 인연 아니야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관두지 못해 본인이 잡아 그러니까 석 달만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야지 라고 노력하면서 석 달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이러면, 이러다 보면은 뭔가가 나와 본인이 결정이 서 결단을 내려야 될 만한 그런 어떤 계기가 나와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아 인연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그래 구간이 명관이지 근데 본인이 판단 안 쓰면은 죽었다 깨려도 안 해 그 보면은 되게 제가 잘못된 건지 저는 이렇게 아니야 두 개가 하나가 있으면 반을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를 되게 못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싶고 또 관심 받고 싶고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도 오해를 안 한다면은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 세상에 내 소나기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굴 수 있는 이성은 아무도 없어 나를 봐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위해주는 그런 이성운을 만나야 되는데 솔직히 사주에 비춰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또 본인 마음이 그 한 곳에 이제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단 말이야 네, 어렸을 때 너무 실패 그 힘드니까 아 신적인 얘기해도 괜찮을까? 유주에서? 여기는 정말 앞서 두 사람보다 더 강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제가요? 어. 그러니까 내 인연 정말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이 되물어 봐봐요 그 기운은 얼마든지 있어 근데 여기는 잠깐 한 불꽃이야 팍팍팍팍 석 달은 좋아 석 달 지나면 자꾸 불꽃이 꺼져 이 마음이 그래 일단 식은 게 이 사람이 아니라 본인 마음이 식어 이게 상대방도 그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상대방도 그런 기운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 만날 땐 진심인데 만날 때만 진심이지 딱 만나고 딱 등 돌리고 나면은 계산을 해 여기서는 계산 뭔가 좀 사람 만날 때도 좀 계산적인 게 좀 있어 근데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은 가진 거를 이렇게 다 퍼주는 성격이라서 좋으면 아주 좋아 싫으면 진짜 칼 같아 그리고 줄기차게 내 이성을 조금 갈구하는 스타일? 맞아요 왜냐면 외로움이 많아서 꼭 그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길 원한단 말이야 근데 쉽지가 않아 외로운 사주예요 결혼을 일찍 하면 두 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늦게 해야 된다고 결혼을 그게 그 늦게가 몇 살인지 도대체 결혼 운은 지금 본인이 맘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중요하잖아 근데 유지가 어려운 거야 지금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 되게 정을 많이 이렇게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빠 정을 아빠 정을 몰라가지고 또 헤어지면 또 애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아니에요 아이들도 쿨해 자매 같아 그냥 나 쫄쫄쫄쫄쫄쫄 수다 떨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남자라는 그 남편이라는 자리 아니면 배우자라는 자리 애들 아빠에 대한 그런 자리가 여긴 중요하지 않아. 쿨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이제 다 큰 성인들이니까 엄마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새로운 엄마를 편하게 해줘. 새로운 남자친구 그다음 만날래. 내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지 엄마가 남자 잘 만나서 힘들게 사는 걸 어느 누구 딸도 바라지 않아.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된다, 잘해야지라는 생각이지 똑똑한 아이들이라 못을 박진 않아요. 이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래. 헤어지고 싶으면 엄마 헤어져도 돼. 그러더라고. 그냥 사소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잘해주더라. 이 친구가, 우리 남자친구가 이것도 해주더라. 너 한번 너도 한번 만나볼래? 엄마, 오케이. 그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시간 좀 지났어. 헤어져야 될 상황이 생겨. 야, 그 친구 나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좀 쿨하게 또 끝냈어. 엄마 잘했어. 아이들은 엄마 편이야. 그거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생각 100% 필요 없어. 말 그대로 쓸데없는 기낭비야. 그동안에 너무 어린 나이에 조금 풍파를 조금 겪었어. 그래도 여기는 마음에 강단이 있단 말이야. 강한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귀인의 도움이 많아. 재물운은 열심히 키워. 아니, 열심히 아이들. 여기서 큰딸이 굉장히 똑똑하다. 얘는 뭐라도 할 애다. 그리고 굉장히 강해. 생각이 강해. 큰 딸이. 얘는 꿰뚫어보는 눈이 엄마보다 틀려. 엄마보다 한 수 위에 있다. 애들 잘 케어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돈 벌어다 줘. 근데 작은 애도 성격이 나랑 너무 비슷해서. 작은 애는 여려. 작은 애가 눈물이 많아요. 근데 작은 아이도 그렇고 큰 아이도 그렇고 큰 아이가 강단이 있다고 했잖아.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엄청난 힘을 받고 엄청난 기운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막 이제 뭐 내가 뭘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 그러지 않나? 엄마 하긴 뭐래. 엄마 코로나 걸리니까 어디 나가지 마. 가만히 있어. 그치? 엄마 하긴 뭐래. 근데 또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돈이 마르지는 않아. 여기는 아이들이 재산이야. 둘째는 지금 휴학해가지고 제가 이제 돈 못 버니까 지가 돈을 번다고 지금 돈 벌 알바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렇게 재산이야. 걔네들이 다 해줘. 이 엄마는 그냥 엄마 자리만 지켜야. 아이들은 큰애 작은애 얘네들도 손에 제복은 있는 아이들이에요. 크게 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 대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내년부터는 여기 많이 바빠. 근데 내년에 많이 바쁜데 여기 건강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고 나와. 그러니까는 그것만 잘 염두에 두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큰애가 되게 자기는 일찍 시집을 가고 싶대요. 또 엄마 팔자 담는다고 또 실패할까봐. 아직은 그런 기운 없어요.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는 반려자 아니야. 근데 걔는 엄마 결혼을 하면 걔랑 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하나 봐. 이게 악담이 아니라. 근데 또 작은 애는 목마르겠다. 작은 애는 이제 안 한다고. 내비둬요. 근데 이모들은 너 닮아가지고 짜도 빨리 하면 어떡할 거냐고 사고 쳐가지고. 에 자꾸 엄마 닮아서 막 간다. 그럴 필요 없는데. 또 사고 치면 어떡해. 남자만 못 만나게 하라 그러고. 속상하지. 근데 아이들 야무지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니야. 이 말만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 엄마보다 훨씬 나. 엄마보다 훨씬 나. 아이들 괜찮아, 야무져.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손 좀 닦고 잠깐 기다려요. 아유, 손 닦고 왔는데 여기 또 사라졌네. 아이고, 무슨 그냥 뿅뿅하고 다 사라지나. 오, 뭔가를 메모를 남겼어.
글씨도 참 귀엽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가요. 우리 살해자분들 다 잘 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바람이야. 두꺼봐 두꺼봐 두꺼봐.